과거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추억의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하지만 굉장히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예, 그런 노랫말들을 형님들이 만들어 주신 것 같고 그걸 후배들은 보고 아 굉장히 많은 이제 영향을 받았고 제발이라는 노래죠. 예, 정말 아직도 예, 그 추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식은땀이 나는데 어느 날 인권형이 전화 오셔서 불국화가 TV에 나가는데 네가 좀 와야겠다. 네? 제가 왜요? 제발을 좀 같이 불러야겠어. 제가 정말 제 인생에 큰 사건이었거든요. 전인권 선배님과 같은 무대 위에서 같은 노래를 함께 부른다. 근데 그 무대를 겪고 나서 솔직히 그 노래가 약간 멀어졌어요. 너무 너무 힘들었거든요. 그 무대에 올라가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. 전인권 선배님과 같은 무대에 올라간다. 예. 그래서 전 아직도 그 방송을 본 적이 없어요. 예. 그냥 들국화니까 예. 그냥 들국화니까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지 그 이유를 저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